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두 가지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또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단기적으로 이제 흐름 자체가 상승을 하고, 빠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매집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도 우리가 차트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방에 대한 재료 또는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좀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기업은 우선은 파인테크닉스라는 기업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파인테크닉스라는 기업 자체를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본다면, 일단 스마트폰이라는 것들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이제 고사양화가 이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사실 폴드2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큰 화면으로에 대한 전환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저도 이거를 써보다 보니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좀 무겁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상당히 저는 장점이 많은 스마트폰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올림픽 기간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경기를 본다든지 또는 게임을 한다든지 그럴 때큰 화면 정말 안 답답하게 우리가 쉽게 좀볼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제가 왜이 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대에 대한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스마트폰이 4인치였을 때, 지금 현재는 인치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 자체는 6.8인치까지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이제 태블릿을 흡수를 하고, 그 태블릿 흡수 이후에 노트북 시장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사양에 대한 부분에서 본다면, 이미 사양은 상당히 고사양화가 진행이 되어 왔어요. 사실 이제 폴드2라든지 지난 1년 전에 나왔던 스마트폰이나 크게 뭐 별반 사양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크기라는 부분 자체는 점점 커지면서 태블릿 시장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까지도 최종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두번 접었을 때에 대한 크기가 이 정도 크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달린다고 생각하면 이제 태블릿에 대한 크기라고 볼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한개더 접히는 모양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제 노트북 크기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스마트폰이라는 영역들 자체가 크기에 대한 변화만이 지금 현재는 혁신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 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삼성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 부분 자체가 앞으로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방향이 아닌가, 타켓이 아닌가. 결국 애플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을 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 지금 중국 업체들도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메탈 플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메탈 플레이트라는 것은 안에 여기 내장 힌지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내장 힌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외장 힌지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KH 바텍이라는 기업이 납품을 하는 거고, 여기 펼쳤을 때 안에 필름이 약하게 보이는데, 이 필름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보호 필름, 데코 필름이라고 해서 세경 하이테크라는 기업이 납품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내장 힌지 안쪽에 있는 판은 결국에는 여기 디스플레이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이걸 전체 다 통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메탈 플레이트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각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이 메탈 플레이트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을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을 납품하는 기업이 이제 파인테크닉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 파인테크닉스라는 기업이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 약 20%, 그리고 거기에서 밑에 모바일용 부품에 대해서 30%, 총 50, 매출의 50% 가까이를 찍어내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LED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 차지를 하거든요. 그럼 이 파인테크닉스가 지금 현재 상승을 하는 과정은 결국 스마트폰에 대한 갤럭시 폴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갤럭시 언팩이 12일이에요. 그럼 그에 따른 분위기가 이미 선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대신에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점 뭐냐면 바로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우리가 이제 신주인수급 부사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급 부사채는 상당한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전환가액도 엄청 낮게 잡혔습니다. 심지어 이제 전환가액 같은 1490원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신주인수급 부사채도 1870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만원대까지도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에 따른 부담감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되는, 여기서 뭐 곧장 다다닥 치면서 막 2만원, 3만원 이런 넘어가는 주가는 아니다라는 거 저는 판단하고요. 저희가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매직 가격이 이제 5천원 밴드에 잡혀있는 그런 종목인데, 매직 가격 대비 우리의 TP 가격, 타켓 플라이스를 매겨 본다면 약 두 배 정도는 주가가 한 번씩 움직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파인테크닉스라는 게 또 9,700원, 일전에 이제 9,900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두 배는 안 됐어요. 그러면 만원대는 돌파를 한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세는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 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11,000원, 한 12,000원 정도 밴드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진다면 거기서 이제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단기적으로 지금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주가들이 움직일 때는 오히려 고가 권역 자체에서 이 조정세를 좀 보고 박스권 하단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 박스권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한 이 정도 구간, 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그래서 고가 자체가 얼마 정도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2,000원,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되, 대신에 주가에 대한 거래량을 보고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점 자체가 8월 달 전후로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보자. 파인테크닉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도 많이 움직였던 KH바텍 같은 기업들, 또다시 한 외장인지죠. 지금 요 기업도 반등을 좀 붙이면서 올라온 모습이고, 우리가 바닥권역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세경하이테크, 이런 기업이 바닥에서 추세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좀 형성됩니다. 오늘 OLED 관련주들도 움직였던 것은 결국에는 OLED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비주들 뭐 ICD라든지 또는 SNU라든지 이런 게 다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 폴더블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폴더블 관련주들도 함께 좀 지켜봐야 되는, 뭐 유파워프라즈마 예전에 한창 날렸던 그죠?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업이, 자, 한번 같이 보면, 제가 이제 준비한 기업이 링크 제니시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라는 부분에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화면이 바로 2021년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에 대한 사업 안내 화면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기계가 자동화가 되는 부분보다 시스템이 그것을 갖춰줘야 돼요. 시스템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컴퓨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이제 U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돼줘야 중앙 처리 장치가 이렇게 명령들을 내리는 것처럼,
스마트 공장을 지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링크 제니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써야지만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게 가장 큰 메인으로 떠 있고, 자, 이게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이런 자동화가 지금 진행이 되는 구간들인데,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점점 이런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 자체가 현실적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비스업 안에서 보더라도 무인 주문기라고 하는 키오스크에 대한 문화가 발전하는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개화기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선진국,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같은 기업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런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라고 봤을 때는 삼성 SDS라는 기업이 있고, LG는 LG CNS가 있고, 포스코는 포스코 ICT, 현대차는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링크 제니시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 설비, 뭐 이거 우리가 로고만 보더라도 아, 자동화 이런 타이밍 벨트가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블랙박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테스트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전장 부품이나 전기 부품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일일이 다 뜯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테스팅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링크 제니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 권역부터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 시점인데, 자, 우리가 이런 기업을 조금 봐야 되는 것은 2019년도에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때도 우리가 자동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급등 패턴이 한번 나타났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한 2년 정도 횡보를 보이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연속성을 항상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상승이 만약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면 손바뀜이 또다시 이루어지면서 매도 물량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 말은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리가 매집에 대한 자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부터 다시 한번 더 추세를 좀 더 붙여내는 그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들은 지금 가격적인 이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은 갭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한 9,400원대가 저가 권역으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이 11,000원짜리를 돌파해서 넘어간다면 신고가가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매집을 지나서 신고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넘어가는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댓글 좋아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이런 댓글 좋아요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께 치킨 쿠폰을 다 나눠드렸고요. 마찬가지로 한국경제TV 목요일 밤 9시에 강한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방송을 제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청률이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요즘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장인 문자번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입을 해주셨고 여전히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따로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런 댓글에 대한 무료 이벤트를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100당 댓글 달아주시면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께 친필 제가 직접 기술한 사인책과 그리고 치킨 한 마리 쿠폰을 또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런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